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난 8월 18일 산출한 우리 도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8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전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측면도 전혀 없다고 말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이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국을 단위로 일률적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느 특정 시군 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뭐 강남구 이런 데는 대상자가 이제 추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 배제된 대상자가 훨씬 많고, 어디 저기 지방에 좀 어려운 지방 정부들 입장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식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부와 기재부와 이제 국회가 합의한 내용의 88% 정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믿고 계신데, 저희가 각 지역을 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지급 대상자가 83%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만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중에 상당수는 약 5%가량에 정부가 원래 정해진 88%가 아니라 83.몇%로 지금 현재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정부 기준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마치 무슨 추가 재원을 부당하게 조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경기도의 초과세수,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 결정해 주신 세입 예산보다 지금 현재까지 이미 발생한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을 넘습니다. 이 1조 7천억을 어딘가 우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저희는 5액으로 납세한 고소득자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복지정책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빈자를 위한 구제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 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는 분들을 세금을 많이 냈다는 배제하는 것은 보편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있고, 지금 저희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추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미 만약에 지급을 결정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지원과 동시에 집행을 해야 시군 입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걸 선별하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대상자를 모두 선별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액수 문제는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실체적 필요성을 훼손할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일찍 앞당겨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미리 할 것이냐는 결국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중선후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급 안 하는데 왜 경기도만 하나 그러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과 함께 불교구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1조 7천억의 초과 재수가 발생해서 이 세금을 많이 내신 분
하지 말고 추가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튼 뭐 어떤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뭐 합의 몇 프로까지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를 늘리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께서 입법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추가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정부가 저항도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인 것이죠. 특히 정부가 88%, 실제로는 83.4%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재정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로서는 경기도의 재정에 정말 많이 기여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신 이 고액납세자, 고소득자 분들을 포함해서 초과 세수의 일부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의와 헌법의 평등 정신에 부합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판단은 의원님들 여러분께 해주시겠죠. 지방과의 비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초과 세수가 역시 40조 원이 넘게 발생했고 이걸 올해 안에 추경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게 이거를 지금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매칭을 10%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재원을 조달하라는 취지로 지금 교부세, 교부세를 각 지방시군구 시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서울과 경기 불교분한테 빼고도 5조 9천억입니다. 이 5조 9천억은 사실 정부가 요구하는 시와 군시도의 매칭 20%를 충당하고도 수조 원이 남습니다. 수조 원이. 이제 이거는 사실 각 지방정부가 경기도는 초과 세수가 많아서 그런데 지방은 세수가 없는데 차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 정부가 요구한 원래 예정이 없던 그 교부세, 추가 교부세 재원을 배제되는 분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는 정책 결정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정책 결정이 반드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각 지방정부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달려있는 문제지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도 아주 잘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빼면 그 외의 지역들, 특히 교부세 지원을 받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대상자가 훨씬 더 적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걸 보고 재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건 결국은 경기도가 부자여서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고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이고 그건 결국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결코 재원 부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다.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처럼 제가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셔야 할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예상인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서 일부 관련된 예산은 수정 제출했다는 점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예고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초과세입 등을 활용한 재원을 통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쪽 편성 배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2회 추경예산보다 5조
5,052억 원이 증가한 37조 5,67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532억 원, 17.7%입니다. 특별회계는 520억 원으로 1.3%를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천억이 또 더 초과세수가 늘었군요.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초과세입을 반영해서 지방세 수입을 1조 8,9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로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해서 3,181억 원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국세 초과 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310억 원 및 특별교부세 72억 원 등 총 38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조 7,910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내부거래 159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조정 및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를 27억 원 감액했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구호기금 등 재무활동 627억 원, 지방세 초과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9,932억 원, 상생국민지원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3조 1,539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사쪽 용도지정 및 도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상생지원금 미지급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6,3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8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심리 진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 460억 원, 도내기업 AI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65억 원, 소비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 디지털 SOC 구축에 3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총 9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복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864억 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66억 원 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투입되는 864억 원 중 447억 원을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동부, 북부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520억 원을 증액해서 총 3조 9,647억 원이 되었고,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5,232억 원을 증액해서 총 4조 8,066억 원이 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발음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안 괜찮은데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 반응에 따라 양해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지만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서 88% 지급으로 합의된 상생 국민 지원금의 보완 확대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보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도 우리 민주당 소속 고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께 3차 기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신 우리 도민들의 연대를 뒷받침하고 나아가서 도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또 크게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하게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구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 도중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그에 대한 발언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계속 발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협조를 그리고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 근본적인 지향 가치 아래 합리적이고도 뭐라 할까요? 보정에 협조해 주신 차원의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